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소말리아에서 있었던 폭탄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볼 텐데요. Hundreds killed in a bomb attack in Somalia라고 되어 있네요. 자, 소말리아에서 폭탄 공격으로 수백 명이 사망하다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Hundreds of people died after a bombing attack in Somalia's capital city of Mogadishu on October 14th. 자, 지난 10월 14일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자, 소말리아의 주도인, 그죠? 수도인 모가디슈 지역에서요. Bombing attack, 폭탄 그런 공격 사건이 일어나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Officials confirmed that at least 300 people were killed, while hundreds were severely injured in the attack. 구체적인 수치가 우리가 hundreds people만 하면 그냥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지만 여기서 보니까 공식적인 이제 그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런 이제 컨펌된 사실은 적어도 300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했고요. 죽임을 당했고 또 나머지 수백 명들은 죽은 거는 아니지만 이 공격으로 아주 심각한 부상을 당한 상태가 되었다고 하네요. The truck bomb exploded in a busy intersection in the capital. 자, 일단은 그 트럭에다가 폭탄을 실었나 봐요. 그래서 폭탄을 실은 트럭이 폭발을 했는데요. 이 수도 얼마나 또 인구가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피해가 컸겠죠. 교차로에서 아주 혼잡한 그런 교차로에서 이게 폭발이 됐습니다. And its blast is described as a single deadliest attack to ever hit the country.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했던지 이 폭발이 이 소말리아에서 있었던 소말리아를 타격했던 뭐 그동안의 어떤 공격보다도 한 차례로서 규모를 봤을 때 가장 치명적인 공격의 규모로 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죠. The truck packed with military grenades and homemade explosives targete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but exploded near a hotel. 항상 이렇게 무고한 시민들이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이제 건데요. 군용 그 수류탄이 되겠네요. 그리고 또 자체로 제작한 홈메이드 어떤 폭발물 이것으로 아주 가득 실어진 이 트럭이 원래는 그 외무부를 갖다가 겨냥을 했다고 하네요. 소말리아에. 하지만 이제 호텔 근처에서 폭발을 했습니다. The Guardian reports that 자, 가디언지에 따르면 영국에 Sources close to the Somali government say that the truck had been stopped at a checkpoint and was about to be searched when the driver suddenly accelerated. 자, 이게 조금 한번 이렇게 스탑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있긴 있었네요. 그래서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이 소말리 정부와 이제 관련된 측근에 따르면 소식통에 따르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 트럭이 한 검문소에서 이제 스탑을 당해 저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멈추라 이렇게 하고 서치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 운전자가 엑셀을 밟으면서 딱 속도를 내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검문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 찰나에 그걸 무시하고 돌진을 한 거죠. The truck crashed into a barrier, exploded and ignited a fuel tanker parked nearby. 결과적으로 이제 이 검문을 피하려고 하면서 배리어에다가 장벽에다가 이렇게 충돌을 했고요. 이 트럭이 그러면서 근처에 연료 탱크를 갖다가 이렇게 발화를 시켜가지고 완전히 크게 폭발을 하게 된 거죠. The blast destroyed nearby hotels, restaurants, and government offices. 결국 이 폭발로 인해서 근처의 호텔, 식당, 또 정부청사 이러한 곳들이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A majority of the victims were ordinary people in Mogadishu. Senior civil servants, paramedic volunteers, and a journalist.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타겟은 원래도 다른 데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폭발을 하는 통에 이 모가디슈에 있었던 일반인들이 많이 희생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뭐 고위 관료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언론인까지 포함을 해서 이 일반 사람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다고 합니다. More than 110 victims of the attack have already been buried, according to officials. 자, 110명의 희생자들이 이 공격으로 인해서 이제 장사를 지낸 상태고요.
이런 것까지 이제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The Somalian government blames the attack on the Al-Shabaab, an Al-Qaeda-linked extremist group. 자, 소말리아의 정부 측에서는요, 이 사건의 이제 그 원인을 갖다가 알카에다와 연결된 극단주의자들 단체인 알샤밥에다가 이제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 상태고요. Earlier this year, they vowed to increase their attacks after the American and Somalian governments announced new military efforts against the group. So, 올해 초에, 왜냐하면 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올해 초에 이 알샤밥 이 단체에서는 우리가 공격을 더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서약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하고 소말리아 정부가 새롭게 이제 이 단체들에 대항하는 군사 협력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니까 우리도 공격을 더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This is how merciless and brutal they are. And we have to unite against them. 자, 일단 아까 this is sad day부터 이제 연결된 문장이 되겠습니다. 라인이 잘못 바뀌었는데요. 자, 너무 슬픈 날이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잔인한가, 이렇게 잔인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무자비한 단체들을 향해서 우리는 연합해야 합니다. 라고 이제 quotation이 된 거죠. Said Information Minister Abdirahman Omar Osman. 자, 뭐 정보부 뭐 그 관료, 그죠? 정보부 장관이 되겠네요. 압드라만 오말 오스맨 장관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vocabulary quiz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vowed nearby intersection majority 이렇게 네 가지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Number one, the blast destroyed. 자, 근처에 있는 호텔들, 레스토랑들. 정부 사무실 이렇게 되겠죠. So nearby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Number two, the truck bomb exploded in a busy intersection. 우리가 사거리 교차로를 영어로 intersec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수도의 아주 혼잡한 사거리에서 이렇게 폭발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The attack is blamed on an extremist group that vowed this year to increase their attacks. 우리 본문에는 내용을 살짝 바꿨네요. 그죠? 우리가 정부에서 블레임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것이 그들 탓으로 지금 돌려졌다라고 이렇게 쏭 구문으로 나와 있는데요. 극단주의자 단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뭘 했다고 해요? 서약을 한 거죠? 이게 좋은 서약이 아니라 우리 더 공격할 거야. 너네 미국이랑 연합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the last one 볼까요? A majority of the victims 해서 우리가 대다수의 어떠어떠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a majority of 하고 이제 쓸 수가 있겠죠. 대다수의 희생자들은 혹은 희생자들의 대다수는 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복수